언제 먹어야 좋을까요? 사람마다 흡수되는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제 흡수가 되고요. 평균 12시간 정도 체내에 그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마셔야겠네요. 아침에 먹은 커피가 12시간 이후까지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을 좀 깊게 자려면 잠자기 시간 12시간 전까지만 커피를 드셔야겠죠.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커피! 알고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이 겨울 커피가 있어 좋다! 꽁꽁 엄몸 녹여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훈훈한 겨울 보내세요! 낯선 길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남과 재미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부터 세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여행 백피디의 감성 로드. 역사를 품은 도시 중국 다린으로 떠납니다. 다린으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다린. 다린시는 과거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동북 지역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대련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하얼빈처럼 수영하시는 분이 계시네. 와, 정말입니다. 영하 13도의 날씨에도 겨울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지금 이곳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헷갈린다 헷갈려. 추운데 이거 왜 해요? 추운데. 좋아서 또 하려 했음. 지난번에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 제가 수입한 것도는 6월 90분 정도. 건강이 좋았는데 이 뱃살은 안 빠지나 봐요. 쉽지 않으신가요? 이래봬도 바다 수영 경력 18년. 게다가 다렌시 겨울 수영 협회에서 겨울 바다 수영 오래하기 최장 기록인 90분을 기록한 분이십니다. 현재 기네스 도전도 신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나 요 평영이 이샤수님. 아, 지난번에 하고 왔어요. 아유, 왜 이래요? 니가 뭐 좌점을 누워 있지 뭐. 야, 배에 적응 붙였어요? 나 참 이쯤 되면 더 이상 안 할 수도 없고. 지난주 영하 25도 하얼빈에서 얼음 수영을 경험해봤던 백필이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오늘도 또 한 번 입수를 합니다. 살려줘. 아, 겨울바다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大家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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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다렌 시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언뜻 봐서는 우리나라와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야, 이거 뭐 옛날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는 전차를 이곳에서 다 만나네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떠난 것만 같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다렌을 점령했을 때 만들어졌다고 하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련 사람들은 전차를 많이 이용하나 봐요. 아, 이외지가车非常的经济，一元钱就够，而且还不塞车，所以我们大家都非常喜欢坐。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중요한 교통 수단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여자 그 영무원인가 뭐 직접 운전하시네요? 이야, 여성 기관사. 아, 백피디 눈썰미도 좋네. 좋아. 다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생활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라고 합니다. 培养了一批那个女司机，从此以后呢，那个开电车的话都是女性，成为大连一个传统，所以现在开电车的也都是女的。 그냥 돌아있는데 막내였죠. 중간에 다렌은 광장이 많기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무려 80여 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성해 광장입니다. 다렌의 시승격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천안문 광장이 저기 광장에서 태국 걸 하시나 봐. 이 추운데 저분들한테 어디 가봐야 될지 물어봐야겠어요. 야. 아.